숫자로 풀어보는 신개념 컬처 토크쇼 라이프 인 넘버스, 미식과 미술 그리고 음악과 스포츠의 놀라운 정보, 어쩌면 그보다 더 진한 라이프 스토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축 서비스 산업 매출액이요, 한 해에 43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들을 떠올리시나요? 저는 뭐 저희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더현대백화점도 있는 파크원이라는 이 컴플렉스도 굉장히 기념비적인 건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쭉 타고 가다 보면 왼쪽에 네이버의 새로운 사옥이죠. 1784 사옥, 뭐 아니면 동대문에 있는 DDP, 뭐 그런 건물들이 뇌리에 남습니다만, 이 모든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 설계 사무실에서 설계를 했다 그러죠. 우리나라 최대의 건축 설계 사죠. 사무종합 건축 사무소의 손창규 대표님을 오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예를 들었는데 맞게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언제부터 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92년부터 이 일을 시작했고요. 예.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입사한 회사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입니다. 신입사원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33년? 33년 근무했습니다. 그때 사무와 지금 사무는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당시에 사무는 직원 수로는 아마 한 100분 정도? 그래도 꽤 큰. 예. 지금은 그 당시에도 큰 회사였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한 800명이 넘으니까 뭐 사람 수로는 한 8배 정도 됐는데요. 네. 사실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만약에 매출 규모로 따진다면은 글쎄요. 아무리 못해도 20배 이상 그 정도 저희가 성장한 회사입니다. 하기야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그 정도는 성장했을 그렇습니다.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건축 사무소들이 IMF다 또 그렇습니다. 경제 위기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역사의 뒤안길로 간 것도 저는 알고 있는데, 대표님, 저희 3프로TV가 설계해 주신 그 공간에 있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네, 당연히 알고 있죠. 뭐 저도 원래 구독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파크원 프로젝트가 네.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꽤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였고요. 네. 시간도 거의 13년 가까이 걸렸기 때문에 네. 저희한테 상당히 애를 많이 먹였죠. 사실 네.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고 뭐 네. 취소되고 그렇습니다. 뭐 네. 보통 통상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그 건물을 한다고 한다면 뭐 설계도 한 2년 이상 걸리고 공사도 한 5년, 6년 가까이 걸립니다만은 네. 파크원은 또 그 여러 가지 또 사정들 때문에 좀 많이 늦어져서 한 13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골조가 올라가고 그러는데 네. 저희는 뭐 그때는 우리가 거기 입주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텐데 빨간 네. 기둥 예. 있는 거에서 예. 여의도라서 올라가는 의미의 빨간색을 칠했나 집권시장에 올라가는 게 빨간색이고 아, 내려가는 게 네. 파란색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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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유명한 분의 디자인이라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리처드 로저스 경이죠. 그러니까 예. 영국의 건축가신데 영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이제 그 문화적으로 기여하신 건축가들한테 이제 기사에 작위를 드리니까 예. 기사 작위를 받으신 분인데 다들 잘 아시는 이제 퐁피두 센터를 설계하신 분입니다. 예. 뭐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커 상도 받으셨고 근데 그분의 디자인 컨셉이 퐁피두 센터를 보시면 계단이나 배관 같은 것들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건물이 그 전에 이제 그 숨겨놓았던 기능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어떤 디자인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거나 어떤 그 그런 컨셉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인데 네. 그분과 저희가 이 프로젝트 처음 시작할 때 지금 보시면 그 붉은색이 이제 기둥의 구조체인데 그런 부분들을 바깥으로 빼자. 근데 한국적인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이제 관심을 가지셨던 부분이 한국의 전통적인 목구조 그리고 단층의 색깔 그리고 또 이 파크원의 지붕, 그러니까 현대, 더 현대의 지붕은 방패연이 적용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본인의 기본적인 컨셉과 한국적인 어떤 그 요소를 결합해서 만들어진 디자인입니다. 그렇군요. 대표님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숫자를 하나 부탁을 드렸는데 3을 주셨어요. 네, 3의 3인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3의 3이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33년 회사를 다닌 예. 것이기도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 일을 오래 하면서 건축의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가 이제 공간과 형태를 정하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 예. 또 그 건물이 기능을 다할 수 있게끔 구조나 설비나 이런 걸 해결하는 엔지니어링이 있고 예. 저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미래 기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또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3이 저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그렇군요. 생각했습니다. 그 일로서 네. 어떤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말씀 주셨던 중에 네이버 프로젝트 같은 네.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네이버의 1사옥과 2사옥 뭐 두 개 다 저희가 설계를 네. 했는데 두 프로젝트 다 저희가 어떤 디자인부터 공사 준공까지 관여를 했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이제 새로 지어진 2사옥 저희는 1784라고 부릅니다만은 네. 그 사옥에 이제 로봇이라든지 혹은 아니면은 사용자가 직접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친환경 스마트 기술들을 적용한 게 저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었고요. 네. 기타 그 외에도 뭐 삼성미술관 리움 프로젝트라든지 네. 안 그러면 뭐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많은 프로젝트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과거의 역사의 건축은 대부분 왕권이나 예. 아니면 종교적인 건물들이 랜드마크였었고요. 그렇죠.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사용자나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되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래 건물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장은 장비가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가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서버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간에서 그 건물의 어떤 그 사용자 축이 경우에 따라서는 장비, 혹은 데이터 아니면 로봇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건축을 리딩하고 있는 서구 혹은 일본을 생각해 보면 저희보다 훨씬 빠른 근대 건축의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축적해 놓은 경험과 지식이 많은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제가 따라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사실은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건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디자인, 엔지니어링, 그리고 테크놀로지라고 한다면 예.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은 서구가 저희보다 꽤 많이 앞서 있어서 그 경험의 폭을 줄이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제일 잘하는 게 테크놀로지 혹은 디지털이라고 한다면 네. 이 디지털 기술이나 생성형 AI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또 빠른 그렇죠. 걸 내기 때문에 그 경험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그 비교를 한다는 게 참 어색한 일입니다만 글로벌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의 건축 설계 수준 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글로벌이라는 평가는 못하겠지만 네. 건축계에서 이제 아까 말한 디자인이라는 측면을 그 가장 말하자면 공식화되어 있는 것은 이제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커 상입니다. 예. 그 상을 받은 분들은 이제 디자인적으로 탁월한 이제 건축가라고 이제 인정받는데 한국에는 아직 한 분도 없죠. 뭐 서구는 당연히 많고 일본도 많으시고 일본도 심지어 있죠. 중국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한국에서는 아직 프리츠커 상을 받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엔지니어링도 사실 파쿠원도 그렇고 롯데타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의 구조와 설비 전기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컨설턴트도 사실은 한국에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역량이 검증이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 제가 만약에 그 서구 건축가 입장에서 한국을 본다면 한국은 시장이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어떤 그 브랜드 가치나 본인들의 평판에 어떤 경쟁할 만한 그런 경쟁 상대로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부끄럽고 속상한 일이지만 저희의 현실이죠. 근데 그럴 것 같은 게요. 뭐 예를 들면 뉴욕도 그렇고 아니면 더 오래된 서양의 도시들 뭐 예를 들면 로마나 파리나 이런 데를 가보면 사실 1000년, 2000년 된 건물들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네. 저희의 발길을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서울 시내에 100년 넘은 건물들을 손으로 꼽고 문화재 외에는 그죠? 그럼 거긴 들어갈 수가 없는 건물이고 그렇죠. 그나마 실용적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은 대체로 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그 건물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한국은행
본관도 건물도 그렇고 예. 건너편에 있는 신세계백화점도 네. 그래서 우리가 지은 건물들은 왜 이렇게 단명하고 아파트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제 네. 30년 넘지 않아도 허물 수 있다고 그러고요. 그 경제 성장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 빠르게 짓고 대량으로 짓고 그다음에 그냥 그런 어떤 성장의 시기에 빠르게 그 대량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적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은 30년이 아니라 100년, 50년, 100년을 고민하는 건물이어야 되고 사실 그 탄소나 그 친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예. 재건축, 재개발은 정말 그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턴오버가 네. 빠른 산업국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건물에 관한. 그렇죠. 건물의 폐기물 엄청나죠. 피우고 네. 환경을 오염시키고 네. 또 그러면서 발생할 수 있는 탄소는 또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물들은 그런 어떤 장기간에 대비한 뭐 예를 들어 중간에 어떤 가벼운 형태의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스마트나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건물의 설비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네.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에너지도 적게 쓰고 또 사람들의 변화는 이제 그 크게 쉽게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되어야지만 그게 한국의 건축 기술이 한 단계 성장하는 그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스토리거든요. 예. 저희는 스토리에 강하고 또 서사를 잘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역량에 어떤 이런 그 테크놀로지적인 측면이 합쳐져서 네. 이것이 완성된 형태의 디자인으로 구현될 수 있다면 아마도 그것이 미래의 K건축을 대표하는 어떤 건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 같은 큰 회사들과 또 작은 어떤 소규모의 아트리에를 운영하시는 건축가분들 그리고 건축계 전반이 다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개주에도 바톤 터치가 있습니다만은 또 저는 쇼트트랙에도 그 개주가 그렇죠. 있어요. 있죠. 밀어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바톤을 맞습니다. 주는 게 아니라 네. 팍 밀어주는 그런 리더가 되셨고 또 앞으로도 확실하게 밀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